Good morning, Bitcoin.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11월의 첫 월요일, 11월 4일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송희원입니다. 저희가 주말에는 영상으로 찾아뵙질 못했는데요. 그만큼 오늘 아침 알찬 뉴스로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암호화폐들 소폭에 조정받으면서 붉은 빛으로 화면을 물들입니다. 주말간 거의 횡보세를 이어왔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크게 하방향으로 향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뒤로 물러선 모습을 보이는 코인들입니다. 1에서 3%가량 주요 코인들 후퇴하는 모습인데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9,1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8,000달러 선까지 내려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뚜렷하게 9,000 초반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자, 바이낸스 통해서 자세히 보실게요. 주말간 9,300달러 선까지 올라간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주요 저항선으로 생각되는 9,500달러는 넘지 못한 모습입니다. 지금은 또 한 번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전일 대비 1.45% 빠집니다. 대부분 알트코인의 상황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상위 코인 중에서 모네로 정도만이 유일하게 오르고 있고요. 3% 내의 상승폭 보여줍니다. 2.84% 오르고 있고요. 보합권 내 움직임 보이는 전체 시장인데요. 5% 이상의 큰 움직임은 주요 코인들 중에서는 좀 없다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약보합권의 움직임은 같습니다. 빗썸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모두 1% 이내에서의 조정받고 있습니다. 어거는 10% 정도 오르고 있고요. 모네로는 국제시세와 같이 완만한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3.33% 오르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 역시 전반적인 상황 비슷한 폭으로의 조정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받고 있는 중인데요. 비트코인은 현 시각 1,071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21만원대에서 거래에 이어나갑니다. 업비트에서는 버트코인이 30% 그리고 이그니스가 11% 정도로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스토리지와 아크도 각각 6%와 7%로 오르고 있습니다. 자, 주말 사이 가격 자체의 변동은 크지 않았습니다. 혼조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9,500선의 저항을 넘지 않고 9,000달러에서 9,200달러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시세를 아까 보셨죠. 이 기사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에는 상황이 불마켓 상승장 쪽에 좀 더 가까웠습니다. 토요일에는 9,380선까지 올랐는데요. 다시 한번 힘을 내지는 못하고 아래로 향하게 됐습니다. 5자리 숫자, 그러니까 만 달러까지 올라가는 게 투자자들에게는 지금 상황에서 약간 성배처럼 여겨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5개월 남은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이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 것처럼 이번에는 어떨지 전문가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 역시 올라가는 코인들이 있고 내려가는 코인들이 있어서 코인마다 저마다 다른 방향성을 보였는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역시 모멘텀의 부족이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탐색하는 지금 시장 이후에는 상방향으로 올라간다는 의견이 많지만 다시 한번 하락 조정을 겪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 8,000달러대 초반과 중반이 아마 하방향 목표로 제시가 될 것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내다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당분간은 이 횡보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번 주 안에 횡보 장세가 좀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스큐마켓이라는 조사기관의 결과에 따르면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는 오히려 이 상황에서 고점을 찍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9월에 비하면 5배 정도 되는 매수세라고 하는데 기관들이 위쪽으로의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그래프는요, 기관 매수세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지난 11월 4일에 한 달 기준으로는 이미 최고점을 달성을 했고요. 이번 분기로 봤을 때에도 최고는 아니지만 꽤 높은 수치인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기관 투자자들의 태도 변화는 비트코인이 지난달 7,300달러에서 1,500달러까지 순식간에 올라간 것을 목격한 후라는 가설도 있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방향성을 찾아서 결국에는 올라갈 것이다 이런 가설도 있다 라고 뉴스 BTC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1월은 시장의 어떤 달이 될까요? 전문가들은 11월을 변동성이 짙은 달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현 상황은 가격 발사를 앞둔 발사대를 뜻한 런치패드에 비교를 했는데요. 발사대 앞에 서 있지만 발사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예측을 하는 듯합니다. 스스로 비트코인은 $9,000와 $9,500 사이에서 움직임을 만들고 있고 그 이후에는 $9,500 사이와 $10,000 사이에서 지금 같은 횡보장세가 다시 연출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라는 현시각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까지 보셨습니다. 자, 한편 이번 주 사이에 뉴욕 증시는 추가 상승을 또 한 번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지수가 이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이미 경신을 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 7월 16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여러 호재가 기다리고 있고 미중 무역 협상 관련 악재가 덮치지 않는 이상 완만한 기록 경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은 역사적으로 강한 증시를 나타내온 달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의 10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했던 것도 있습니다. 미국은 10월에만 12만 8천 개의 새로운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 고용이 늘어난 것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왔고 또 앞으로도 끼칠 것이다 라고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에 이들이 투자자로 직접 유입되기 때문이라고 비트코인리스트는 밝혔는데요. 그리고 이 새 투자자들은 조금 더 리스크를 감당하려는 성향도 가지고 있다,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 라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미국 전 하원의원이자 대통령 후보였던 론 폴이 비트코인을 선물받았습니다. 비트코인 재단 이사회 멤버이자 중국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 BTCC의 창업자 바비 리에게서인데요. 이 선물에는 특별한 배경과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론 폴이 그간 보여왔던 암호화폐에 대한 옹호적인 발언 때문입니다. 먼저 지난 7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화폐는 경쟁이 필요하다. 법정 화폐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찬성한다 라고 언급하면서 미국 정부의 규제 정책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라이트코인 서밋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모두 자유주의자이며 개인의 자유와 화폐의 자유 모두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암묵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옹호했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 그리고 앞으로의 지지에 대한 의미로 이 비트코인을 선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언이 힘을 얻으면서요. 비트코인이나 중국의 자체 디지털 화폐 등이 달러화의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현재 시장 분석가들 사이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맥스 카이저의 얘기를 좀 보시면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 정부의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정책이 세계에서 달러화의 위상을 좀 약화하고 대체가 화폐들의 가치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한 바도 있고요. 비트코인의 먼 미래에 대한 의견과 분석이었습니다.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뉴스는 독일로 가보실게요. 200개가 넘는 독일 은행들이 모여서 만든 연합체 컨소시엄이 있는데 이들이 디지털 유로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내다봤는데 아마 이 프로젝트가 가지는 가치 자체의 의미를 둔 듯합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또 거래 비용을 줄이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로화 기반의 디지털 통화인 디지털 유로화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지난달 초에 올라프 슐츠 독일 재무장관도 상당히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디지털 유로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독일에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이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비트맥스 거래소의 사용자 메일 계정 2만 3천 개가 해킹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거래소는 홈페이지와 트위터를 통해서 일부 비트맥스 사용자들이 다른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이메일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킹 피해자 모두와 연락을 해서 해결 방법을 찾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추가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사건 자체가 지난 금요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추가 피해 사실은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진행하는 동안 시장의 변화가 크게는 없었습니다. 아직 상방향으로의 전환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도 어제와 비슷한 온도로 시작한다고 하고요. 일교차도 여전히 10도 정도로 큰 편이라고 합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힘찬 한 주 시작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송희원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